시청 여러분, 차이입니다. 제가 만삭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삭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집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룸투어도 찍고 제가 너무 잘 썼던 생활 꿀템도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 make it through this too. Good time, if we seek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여기는 저의 현관입니다. 여기는 신발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거는 키아의 모자걸이에요. 간단한 거 걸 수 있는 제품인데 현관 앞에 자주 쓰는 모자 수납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여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라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추천하고 싶은 꿀템이 있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칫솔이에요. 벽에 부착하는 형태고 저는 밖에 나와 있는 게 싫어서 수납장 옆에 속 안 보이게 했는데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예쁘더라고요. 핸드워시는 바이레도 제품. 제가 얼마 전에 향기템만 모아서 소개를 했는데 카드 걸어드릴게요. 짜란. 여기는 자주 보여드렸던 저의 드레스룸이에요.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붙박이장.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구가 하나씩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옷도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옷 잘 입으려면 옷 정리가 필수잖아요. 옷 정리하는 게 재밌어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아일랜드장인데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드레스룸 정리 영상을 몇 번 찍었기 때문에 자세한 제품 정보나 정리 방법 같은 거는 여기 카드 걸어둘게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레스룸을 나오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구조에 비해서 넓게 나왔어요.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 아끼고 있는 조명. 이게 아웃도어용으로 나왔는데 조약돌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신혼 초부터 키워왔던 고무나무. 이 화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TV 스탠드는 제가 블랙을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블랙 가구를 한 번도 안 사봐서 고민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공간을 굉장히 묵직하게 잡아줘서 사진도 잘 나오고 흔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에는 디자인 서적. 이사 가면 펼쳐보려고 아직은 뜯지 않았어요. 포르노 세트 좋아해서 향초 여기다가 두고 손님 오실 때는 이렇게 열어두는데 발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뱅앤올룹슨의 A9 스피커인데요. 매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거대하더라고요. A9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 스케일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추하는 가구가 이 북타워거든요.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책 수납도 잘 돼서 저 이거 친구들한테는 정말 북타워 자주 추천하고 있어요. 여기는 소파입니다. 처음 신혼집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 집의 가구를 맞추다 보니까 큰 소파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좀 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집에는 거대해서 작은 방에 두고 있고 소파가 어둡다 보니까 컬러감 있는 쿠션을 놔서 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거실 맞은편은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가장 아끼는 조명. 너무 예뻐요. 베르판의 글로브라는 제품이에요. 진 공간에 있는 조명처럼 실제로 보면 더 웅장하고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조명이 있어서 그나마 밝은데 주방 조명 이거 하나다 하면은 거의 촛불 수준의 조도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전구가 손가락만 해서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그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간단한 걸로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제가 원형 식탁은 처음이라서 저렴이로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이케아 제품이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거는 프리츠 한센의 곡선이 예쁜 아이입니다. 세븐체어랑 엔트체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착석감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세븐체어가 더 나을 것 같고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엔트체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의자도 너무 예쁘죠? 비트라 제품이고 이 조명을 만든 디자이너가 이 의자도 만들었어요. 통으로 된 의자다 보니까 부피는 크지만 굉장히 착석감이 편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물티슈 케이스인데요. 보기에도 예쁘고 편하고 평범한 주방이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나름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아무래도 꿀템이 많잖아요. 딸기 꼭지 따는 거예요. 딸기 자주 드시는 분에게는 이거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게는 빵 같은 거 먹을 때 얇은 집게 사용하면은 다 부셔지잖아요. 이 집는 면적이 넓어서 크로와상 구울 때도 유용하고, 그리고 이걸 열면은 그릇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또 완전 추천템.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소에 그릇 수납함이 있거든요. 5,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릇 많은 분들 여러 개 쌓아놓으면은 아무래도 쓰는 것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납을 해놓으니까 안 쓰는 그릇 없이 수납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저의 미니 홈카페입니다. 예전에 광고했었던 필립스의 에어프라이어. 광고를 떠나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신혼가전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리 커피 머신. 남편이 정말 잘 쓰고 있는. 이건 스맥의 전기 포트.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했고, 단점이라면은 무거워요, 생각보다. 요즘 너무 잘 먹고 있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과자에 찍어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고, 근데 좀 비싼 게 단점이에요. 고리를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고, 보기에도 안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숨기고 싶은 공간인데, 건조기랑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냉장고장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안 쓰는 러브 활용해서 가려뒀더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탁실에서 쓰는 꿀템인데, 캡슐형 세제는 처음 써봐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써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어서 세탁할 때마다 한두 개씩 넣는데, 무겁게 세제 따를 필요 없이 간편하고 세척도 잘 되고 향도 좋아요. 이거는 옷에 이염을 방지해주는 이염 방지 시트예요. 하나씩 넣어주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은 컴퓨터방, 이쪽은 안방인데요. 컴퓨터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의 창고처럼 쓰는 방이라 살짝 맛보기만. 보이는 쪽은 깨끗하고, 지금 잡동사니 그리고 소파는 다 이쪽에 몰아놨어요. 꾸민 게 없어서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지만, 모니터가 굉장히 커요. 거의 TV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특히 얼굴 촬영할 때는 잡티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여기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업무도 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이어서 보여드릴 공간은 침실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웅장한 침대만 덩그러니 있고요. 이 외에는 다른 가구를 일절 두지 않았어요. 매트리스는 직구를 했고요. 이스트킹, 미국 사이즈인데 실제로 보는 것보다 큽니다. 높고 넓고. 쓰면 쓸수록 막 크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사이즈고요. 매트리스가 규격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침대 프레임은 제작을 했습니다. 패브릭인데 따뜻한 느낌도 들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침대를 맞춤하다 보면은 단점이 아무래도 침구 고르는 게 힘들거든요. 기성 사이즈가 아니니까. 퀸하고 싱글을 두 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킹 사이즈도 해봤는데, 라지 킹 침구를 발견했지 뭡니까. 이건 선물 받았는데요. 크라운부스 제품이고, 제가 가봤던 호텔에서 보통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는 더 고급스럽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골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과하지 않고 클래식하게만 있어서 더 마음에 듭니다. 호텔 침구 찾으시는 분들은 이 크라운부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구 밑에는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서, 호텔 가면은 이 앞에 테이블이나 협탁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카페트만 이렇게 깔았는데도 좀 더 웅장해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이케아 협탁을 뒀어요. 저는 이 손잡이만 교체를 해서 무드를 맞춰봤습니다. 요즘 너무 인기 있는 아이템이죠. 엔트레디션 조명인데요. 이렇게. 이 조명도 조금 단점이 있는데, 간접 조명이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 바로 전구가 떨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침대에서 누워있게 되면은 이게 눈부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지 같은 거를 깔아서 조금 더 빛이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바꿔봤어요. 스타일 제품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리지널 제품은 이거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또 소개하고 싶은 꿀템은, 엄청 어글리하게 생겼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 할 때, 유튜브 볼 때 너무 유용합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비워두고 있고요. 이렇게 침대 옆에는
여기가 아까 출입문이었고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여기는 화장대, 부부 욕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드레스룸 있어요. 남편 옷은 여기다 수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 다이슨 에어랩인데요. 좀 잘 쓰고 있긴 하지만 단점도 꽤 있더라고요. 가격도 비싸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화장대가 너무 좁으면 이거 좀 사용하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쓰는 배럴 몇 개만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여드렸던 화장대를 끝으로 오늘 랜선 집들이는 마무리할게요.